발을 어깨 넓이 가량 벌려 발을 여덟 팔자 모양으로 자연스럽게 선 자세다. 원품에서 왼발을 대각선상으로 한 걸음 정도 앞에 내디딘 상태. 원품에서 오른발을 대각선상으로 한 걸음 정도 앞에 내디딘 상태. 원품에서 오른발을 들어 발바닥으로 상대방 무릎 높이를 눈질러 찬 후 그 발을 뒤로 한 걸음 물러디딘 후 왼발을 들었다 제자리에 놓은 후 다시 왼발을 뒤로 한 걸음 물러나 오른발 뒤꿈치 옆에 놓고 오른발을 앞으로 내딛는다. 이것을 반복하는데 발을 디딜 때 오금을 굼실거리고 뱃힘을 내며 허리를 능청거리는 것을 연습한다. 원품으로 섰다가 한쪽 발을 정면으로 내디디며 좌품, 우품으로 교대로 바꿔가며 밟는다. 품을 앞뒤로 길게 밟는 방법이다. 품을 옆으로 넓게 째밟는다. 몸을 가라앉혔다가 뱃힘을 내며 몸을 능청대며 일으켜 세우는 것에 유의한다. 품 눌러 밟기는 뒤에 놓인 다리를 끌어오듯이 하며 앞으로 크게 내눌러 밟는다. 몸 중심의 대부분을 앞에 놓인 다리에 싣는다. 제기 밟기는 보폭이 매우 짧고 발 뒤측으로 뒤 허벅지를 툭툭 치듯이 힘차게 들어 올리며 빠르게 발을 바꿔 밟는다.